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두드리고 드 드림 꿈꾸고 도전하면 열릴 것이다.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제 2탄 해외 조달 시장 두드림. 네, 아 이렇게 봐도 네. 이쪽 분위기와 이쪽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달청의 아들 개그맨 네. 노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 그러면 딸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달청 공공조달 일자리를 찾아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오늘 이 시간은요. 해외 조달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아 이야기쇼 해외 조달 시장 두드림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냉철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정양호 조달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장 정양호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너무 많이 젊어졌었는데 기대가 많습니다. 네. 청장님 네. 오늘 저기 메이크업 하신 거 아니시죠? 예. 아 근데 정말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나요? 네. 네. 정말 얼굴 점점 더 잘생겨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달청 국제 공공조달 플랫폼에 선도하는 임병철 국제협력과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 국제협력과장 임병철입니다. 네. 예, 그동안 그 제가 그 달인 프로그램을 조였는데 네. 계속 바보로만 나와서 예, 바보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영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에 나올 때는요. 예. 아, 수염하고 털 들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바보처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네. 그동안의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가 아닐까 네. 싶고요. 아,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교 1위 설마요? 성신여대 학생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 분씩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중문과 졸업생인 성신 글로벌 마케팅 1기 구선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를 전공했고 글로벌 마케팅 2기 정세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성신 글로벌 마케팅 3기 김혜지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 글로벌 마케팅 3기 현재 중어 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문선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샤방샤방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특히 노우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요. 네. 아 그리고 성신여대의 든든한 리더죠. 학생들의 심쿵 유발주입니다. 바로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 센터 김만기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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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내 유일하게 그 해외 공공조달을 교육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의 김만기 책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있으세요. 네, 그리고 도전과 열정으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네. 그린 IT 코리아의 이순진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린 IT 코리아의 이순진 상무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조달청. 수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조달 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요. 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시죠, 청장님? 예. 네. 네. 아무래도 네. 해외 조달의 중요성과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조달 시장의 지원 배경 이야기가 또 네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우리나라 조달 시장이 1년에 한 120조 정도, 1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정부 예산이 한 400조니까 상당히 큰 아, 부분이죠. 엄청 크네요. 근데 우리보다 더 큰 해외 조달 시장을 보면 한 50배 정도 큰 6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 조달 시장에서 한 2% 정도만 마켓셔를 하더라도 120조 원 시장에 우리나라 조달 시장과 똑같은 게 해외에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블루오션인 건 맞지만 해외 조달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좀 장벽이 있습니다.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 공무원들한테는 자기 나라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액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품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장벽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힘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혼자서 뚫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중소기업하고 또 그걸 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기관에 있는 분들 좀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진짜 블루오션 시장을 정말 한번 제대로 좀 뚫어서 우리 또 젊은 청년 또
저 훌륭한 이런 학생들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경제가 또 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작년도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조달 시장 지원 배경은 또 어떤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혼자 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엮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 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네. 하고 코트라에서도 정보를 주고 했지만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들 자체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인력들이 중소기업들 적기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성신여대 쪽에서 이런 또 좋은 코스를 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또 발굴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네. 기업한테 매칭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아는 만큼 해외 조달 시장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해서 얻는 성과가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임명철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조달청은 2013년부터 그 기술력이 우수한 조달 기업을 선정해서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동안 주요 성과라면 제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들이 조달청 도움으로 수출에 성공하는 이제 그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성신여대 글로벌 그 마케팅 센터와 협력을 해서 그 해외 조달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상관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만기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신여대에서 글로벌 마케팅 센터를 네. 네, 운영을 하고 네. 계신데요. 해외 공공조달 입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이 이제 그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은 시장이 해외 조달 시장인데 미국만 해도 뭐 거의 우리 예산을 보면 520조 넘는 엄청난 시장인 반면에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아주 그 좋은 전략을 또 만드셔가지고 해외 진출을 좀 돕자 중소기업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 조달에 관련된 실질 사업을 많이 운영하다가 이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최초로 성신여대에서 어느 특기자들을 선발해서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다 명랑하고 성신여대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우리 학부 학생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수업 오디션을 거치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다 거쳤죠. 외모 점수가 크지 않았나요? 외모 점수도 있죠, 뭐 당연히. 역시나. 네. 그래서 수업 자체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고 저뿐만 아니고 또 우리 존 맥카시 교수 그리고 하인즈 교수 이렇게 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 1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우선 이제 조달청과 가장 이상적인 상관학 그런 그 협력 체제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지만 네. 학교 와서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벌써 1기, 2기, 3기가 배출돼서 모든 학생들이 100% 네. 조달청에서 추천한 우수 조달기업에 파견이 돼서 또 제안서를 업무를 한다든가 등록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수출 지원도 하고 또 저희가 수출에 관련된 UN의 계약도 하나를 땄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인 그런 그 교육보다도 실질적이고 네. 정말 조달청이 추구하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또 한국 기업이 필요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그 협력해서 상관에 좋은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지금 제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뭐 운영 계기, 교육 내용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 네. 번에 말씀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지금 현재 참여 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개별적인 이제 영어 인터뷰를 다 한 다음에 다른 학과하고 다르게 특별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영어를 활용하는데 뭐 사용하고 또 영어로 강의를 듣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네. 학생 수는 20명 내외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한 기수당 20명 네. 되지 않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아마 이제 성신여대 이제 학생들 중에서 주로 해외에서 좀 살았거나 네. 또 유학을 하거나 이렇게 네. 해외 경험이 많고 영어로 공부하고 하는데 전혀 진작이 없는 네.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모든 걸 영어로 진행을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는 아이 가리시예요. 예예. 예. 근데 성신여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직접 참여한 학생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구선모 학생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네. 해외
공공조달 전문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또 뭘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성신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해외 조달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3,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취업 같은 것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어떤 건가 하고 들어보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해외 조달 관련해서 뭐 전반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제안서를 찾고 작성하고 등등의 이런 그런 공공 조달 관련 그런 수업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가구 회사에 이제 인턴을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회사가 뭐 해외 공공 조달 시장 진출할 수 있게 뭐 많은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엔 하나도 몰랐는데 거기서 네. 제안서를 찾고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UN에도 사무실에 이제 가구를 넣어주는 그런 계약도 하나 수주를 하게 됐고 친구들과 같이 이제 무역협회 논문도 써서 우수상도 타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해보셨으니까 와 네. 이거 진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을 바꾼 그런 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일단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하고 지리학을 전공했는데 네. 워낙에 무역에 대해 관심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수출센터에서 인턴 근무를 하면서 무역에 대해 관심을 쌓았는데 이제 김만 교수님과 성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조달 시장이라는 좀 블루 오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 나가면서 아 우리나라에서 좀 몇 안 되는 전문가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조달청이 인정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지페스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 협회에 나가서 인턴 근무를 했는데 느낀 점은 정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장벽도 있어요. 기업들이 기술력은 진짜 뛰어난데 해외 홍보물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인증도 뭐 미국 조달이나 다른 조달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이 많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답변을 주는 그런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되게 네. 책임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달청과 네. 성신여대가 한 마음이 돼서 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린 IT 코리아 같은 유망 기업들이 해외 조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먼저 우리 이수진 상무님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린 IT 코리아는 그 CCTV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의 그 설계, 공사를 수출하는 I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 MVR이나 카메라 등 뭐 이런 그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들을 직접 생산, 납품, 설계, 공사까지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시장은 그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국내 공공조달 영역에서 이제 탄탄한 납품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으로부터 뭐 우수 제품 인증이나 성능 인증, 그 다음에 프리퀄리파이드 기업 인증 뭐 이런 등등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 공공조달 보안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조달 시장만으로 국한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하신 그 우리 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배출한 학생들과 조달청을 통해서 해외 쪽에 그 해외 공공 조달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그 지금 현재 세 건의 그 뭐 입찰을 참여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약 한 50억 정도의 입찰을 참여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네. 이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럼요. 절차도 이제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청장님 어떻습니까? 네. 국내 조달 시장을 보면 지금 한 이제 물건을 사는 공공기관이 한 5만 개가 있고 네.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한 35만 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물건 기술이든지 제품의 품질은 엄청나게 좋은데 네. 이거를 제대로 물건 좋긴 좋은데 남자인데 좋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그런 방법이 없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쪽에서 상당한 좀 에러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제품을 제대로 좀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서 파는 부분들 그리고 전시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또 상담회를 하지만 그때 또 전문 인력들이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우리나라 지금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지만 조달 시장에 있어서는 조달 시장 내용도 잘 모르고 네. 어떤 그 각 나라별로 또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말 기업체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키워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달 시장 진출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을 결정하는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요. 좋긴 좋은데 설명을 해줘야죠. 네. 정말 좋은데, 그렇죠? 자, 지난해 성신여대와 협력해서 글로벌 공공조달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네. 지난해 처음으로 네. 그 해외 바이어를 서울로 직접 초청을 해서 예, 그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 2,100만 불의 수출 계약과 5,100만 불의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달 전부터 그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 센터 학생들을 바이어마다 전담 통역을 지정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과 바이어 관심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상담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회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작년에 왔던 그 바이어를 올해 그 4월 달에 저희 그 나라장터 엑스포 때 또 초청을 했거든요. 그 바이어들이 일부 이제 그 성신여대 학생들 통역 다시 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실력을 인정해서 오. 자기네 회사로 이제 인턴을 채용하게 된 그런 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방청객에 지금 방청객 앉아 계신 학생들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 문제도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우리 김만기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요? 아, 대단하세요. 네, 그 우리 청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해외 공공조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하는 이제 학교 기관으로서 관심은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가 경제를 중소기업의 수출을 신장해서 발전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서 좀 더 자격이 갖춰진 우리 학생들을 한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제 기업에 파견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되는데 저희 관심은 이제 국가 경제를 돕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그 각 청년들의 그 취업을 이제 그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그 하나의 잡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 창직 어떤 직종을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이런 해외 공공조달 전문가라는 직종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로 말미암아서 우리 학생들 과정을 수료하고 또 인턴 이제 국내 인턴 가고 이번에 이제 해외 인턴까지 가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공공조달에 관련된 전문가로서는 1세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잘해서 무엇보다도 조달청에서 그런 그 선도적인 청장이야 우리 과장님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우리 학교 기관에 할 수 있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네. 스스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참 좋은 그 정부 기관 또 학교 또 특히 우리 청년들 미래 경력 개발에 도움되는 3자가 참 좋은 그런 윈윈윈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저는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만기 교수님은요. 네. 사실 외모도 심쿵하지만 성신여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심쿵 수준입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잠시 해외 조달 시장 두드림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해외 조달시장 두드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아까 네. 박진우 씨인가요? 남성분 같은데 네. 성신여대 부럽네요. 네. 부럽죠. 네, 성신남대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네. 네, 노진 잘생겼어요. 라는 네.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김성희 예뻐요. 라는 댓글도 찾아볼 네. 수가 없네요. 네. 학생들 뭐 멋있어요. 성신여대 파이팅 좋아요. 뭐 네. 계획대로 실행이 돼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또 황선홍 씨는 저도 일자리 좀 주세요. 네, 네. 그렇죠. 성과가 팍팍.
예강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강. 사실 이제 그 일반 청년들에게는 정말 일자리가 굉장히 네. 큰 고민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려주시니까 우리 네네.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공공조달 일자리를 찾아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해외 공공조달 전문가가 되겠다는 네.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니까 정세리, 구선모 학생은 이미 인턴 경험을 했고요. 그렇죠. 문선아, 김혜지 학생이 이제 미국으로 인턴을 가신다고요. 좋겠다. 저도 네. 가고 싶어요. 미국. 김혜지 학생부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조달청에서 이렇게 또 같이 서포트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라서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는 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떨리면서도 매우 기대됩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옆에 문선 학생. 일단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곳에 인턴을 파견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성신여자대학교를 대표해서 가는 것만큼 이제 성실함은 물론이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배의 사랑은 선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상희 선배님. 예, 예. 아, 사랑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선배로서 다녀왔으니까 조언 해줄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우선 구선모 학생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저희가 하는 일 모두가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영어는 근데 원래 다 잘하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시장 조사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검색 능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네. 어떤 기업에 가든 간에 뭔가 애사심을 가지고 거기에 잘 융화돼야겠다 이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처음에 기업 파견 딱 갔을 때 전화 받는 것도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버벅될까 봐. 그쵸. 근데 막상 가서 하니까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딪혀 봐라. 네.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윗분에게 물어보고 확실해서 네. 진행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아, 굉장히 조곤조곤 털털하시네요. 그죠. 네. 할 얘기 다 하고요. 네. 자, 우리 다음 주 정세리 학생이 또 우리 미국으로 가는 이제 인턴 네, 후배들에게 영어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케이. 예스. 한국어로. 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성신 글로벌 마케팅 통해서 처음으로 나가고 나라에서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더 애국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고 일적으로도 많이 배우긴 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say hello 많이 하고 say hello hi hello 많이 하고 이제 파티 같은 것도 좀 많이 즐기면서 현지 문화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땡큐하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 보니까 이 성신여대 많이 끈끈한 정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린 IT 코리아의 이순진 상무님 이렇게 성신여대 학생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보셨는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우선 그 저희 회사에서는 그 올해 1월 달에 그 먼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GPPM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의 학생을 저희가 그 알게 됐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올해 1월 달, 2월 달 이제 그 인턴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3월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산관학에 이제 협력해서 지원하는 인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이 기업에 파견된 후에 그 수행해야 될 업무들을 미리 이제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합류를 해서 같이 업무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스킵을 하고 갈 수 있던 그런 게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김혜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이제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그 미군 조달 쪽의 프로젝트 세 건을 뭐 혼자서 한 100페이지 정도의 프로포자를 작업을 해서 뭐 제출을 했고 그 지금 현재 그 결과를 세 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군 조달 그 쪽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네네. 김만기 교수님이 흐뭇해서 그래 내 자식들이야 이러고 계세요. 흐뭇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다 보니까 댓글이 실시간으로 또 폭발적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윤재 분이 넘어갔다. 네네네. 네, 정윤재 분이 정말 부러워요. 미국으로 인턴을 가다니.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박지영 님은 학생들 너무 이쁘기 이끼 없기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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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네. 이뻐요. 그리고 또 뭐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네. 네. 오늘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두드림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똑똑. 네. 그렇죠. 또 성신여대 학생분들 멋진 꿈을 펼칠 수 있기. 네.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 걱정도 취업 걱정도 뭐라고 써 있죠? 네. 안 보여. 취업 걱정도 덜도 학생들 정말 복받아 슈. 뭐 오타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네. 노우진 잘생겼네. 네. 왜 그런 말을, 연씨 예쁘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좀 부러워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공공조달 지도사가 앞으로 이제 유망 직업이라는데. 네, 그런 자격증 알려주세요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청자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공공조달 지도사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기업들은 해외로 좀 많이 나가고, 네. 그 자리를 또 벤처 창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참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한테 국내 조달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방법, 진입 방법들을 알려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또 해외 조달 시장 나갈 때 필요한 이제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자격증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는 좀 생각이 있어서 지난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미래 유망신 직종으로 네. 일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자격화하는 작업을 이제 올해 말까지 하게 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는 분들 자체를 기업 입장에서는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네. 또 취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 좀 자격증을 통해서 쉽게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요기관한테 납품 검사하고 할 때도 또 가서 또 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앞으로 해외 공공조달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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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 조달 시장은 지금 전체 국가수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 대국들이 WTO 정부 조달 협정을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달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넓어진 만큼 조달 전문 인력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달청에서는 지금 그 영어권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인도 이런 그 다른 지역 전문가도 그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무엇보다 양성된 전문 인력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달 기업을 신속하게 찾아서 그 인턴 채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그 사업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요. 공공조달 지도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공공조달 지도사 오늘 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로 와서는 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이제 해외 공공조달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 프로그램을 좀 이제 그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가르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지금은 사실 이제 유엔이나 또 미국 선진국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교과 과정 중에서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유엔 산하의 다자개발은행, 뭐 ADB나 아시아개발은행 또 뭐 월드뱅크나 이런 다른 국가, 국제기구나 국가의 그 조달청에도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그 다양한 국가에 대한 조달청이나 국제 다자 개발 은행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은 모두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공공 조달 지도사라는 새로운 창직,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종에서 가장 먼저 선발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사실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앞으로 해외 조달 시장 쪽에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도 물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해외 조달 시장이 하나의 커다란 블루오션이 될 텐데 거기는 또 우리가 또 넘어야 될 큰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벽이 왜 존재할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벽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좌절시키려고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그 장벽을 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좌절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장벽 넘는 거는 담쟁이 덩굴이 넘잖아요. 네. 저는 담쟁이 전법이라 그러는데 혼자 넘을 수 없고요. 다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고 천천히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기업들 쪽에서는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해외시장 뚫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잡고 하는 부분들 저희 정부가 하겠습니다. 네. 관련되는 부처끼리 협력도 하고 학교 같은 이런 쪽도 해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정말로 이제 블루오션 만들어야죠, 그죠? 이제 우리 걸로 만드는 그렇지. 그런 것들에 다 같이 힘을 좀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해외 조달 시장 두드립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워요. 아니, 방청 제품들 모아서 이럴 때 오를 해야죠. 끝내지 마세요. 이런 거 해줘야죠. 네. 아,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참여해주신 소감이 어땠는지 우리 청장님부터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나와 있는 학생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비교해보면 제가 많이 딸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 중에 하나를 지금 발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들 그런 일자리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좀 그런 또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믿음이 확 가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우리 임병철 과장님. 네, 평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만기 교수님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신 우리 청장님, 또 우리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또 이제 기업 에서 또 우리 학생들 활용한 또 그 가장 중요한 중심서에 있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자라나는 그런 이제 동기유발에 좋은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학생들과 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진 상무님은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그 해외 공공조달 사업을 통해서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인력들을 뭐 여러 군데 그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셔서 좋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장벽을 넘어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앞에 뭐 가슴에 새겨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넝쿨 전법. 네. 네, 꼭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구렁이가 아닙니다. 넝쿨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또 함께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우선 네. 구선모 학생부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뭐 조달청이나 정책, 뭐 해외 조달 이런 거 하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세리 학생 영어로. 영어로. 네. 네.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네. 거예요? 댄스. 네, 네. 네. 아,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네. 그 라이브쇼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혜지 학생. 네, 이렇게 라이브쇼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번 미국 인턴이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아 학생이요. 그러면 라이브 쇼 되게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요. 이제 출국이 한 2주 안 되게 남았는데 긴장되겠다. 건강한 마인드 가지고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잘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공조달 일자리를 찾아라 프로젝트로 마련된 이야기쇼 해외 조달시장 두드림!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응원하고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뭔가 속이 후련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했던 생각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게 막 눈에 띄는 성과로 확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 분명히 조달청, 대학, 기업이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계속 노하우를 쌓고 해외 조달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두드림? 두드림. 자, 얘기를 할수록 뭔가 막 긍정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선창할 테니까요. 좋아요. 마지막 화이팅은 다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면 할수록 즐거운 두드림! 해외 조달 시장의 문을 두드려라. 파이팅! 파이팅!